그럼 저승하려면 무슨 일? 요 앞에 저승 앞에 생각하면 이 하는 뭐뭐 때문에 하는 이자 있잖아요. 이런 경우 미라 생략됐어.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일로 도망간 거지? 무슨 일로 어리석은 신랑이 무슨 일로 도망간 것을 비웃을만 하다 이래. 비웃을만 하다. 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뭐라 하면은 무슨 일로 동안 웃음을 견디게 하는 나이 같은. 예, 좀 포장의 뜻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하시면 여기 더 좋은 번역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신랑이 저 못난 신랑이 뭐 때문에 도망했는지 내가 비웃을만하다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보시면 여기 이제 성이죠. 기성 정결해서 전 다른 걸로 전 뒤집어가지고 얘기해야 되겠죠. 내용이. 그러면은 이제 진경 장진자 여러분 장진자 그 다음에 경자 보십시오. 지경경자 이런 경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종 상면 덕. 요거는 마땅히 의당 마땅히 이건 이거 좁다 좁다 요때 면은요 산의 얼굴이면 뭐겠어요? 앞면 그냥 얼굴에 산같은 거 앞면 뒷면 앞면 앞면 산의 앞면, 산의 그 마땅히 산의 앞면을 산의 앞면을 마땅히 산의 앞면을 쫓아야 이거 생각됐어요. 얻는다. 뭐를? 진경을 얻는다. 진경이 도착이 됐어요. 진경하는 뜻을 찾아보면은 이제 보면은 참다운 경지 아주 본바탕에 같은 참다운 경지. 참다운 경지를 얻을 수 있다. 손에 넣을 수 있다. 뭐, 취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해되셨죠? 예. 이 목주가 이제 도취됐어요. 뒤에 있어요. 도취됐어요.그 다음에 결론, 이런 것을 할게요. 왕. 왕, 남목에다 임금하세요. 왕. 그 다음에, 이거는 찾을 심자지요. 심. 그 다음, 개. 태. 그 다음에, 번. 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왕 헛되이. 부질없이 헛되이. 쓸데없이. 왕 찾다. 이때 배우면 면이 있었으면 뒷면이겠죠. 그렇죠. 산을 뒤. 산의 뒤로 심. 헛되이 찾으며 하는 뜻이죠. 이 생략될 거예요. 이때 태는 매우 부사. 이때는 번은 번거롭게. 부사. 매우 번거롭게. 이거는 또는 애쓰다. 수고하다. 애를 쓰는구나. 이렇게. 의역은 뭐 좀 여러분 알았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엉뚱한데도 앞면을 봐야 되는데 뒷면이 보통을 넣어줘 그렇다. 요 차들 심자 쓰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참해요. 요까지 잘 써. 근데 이게 공이 여기 문제 나오는 거야 여기 문제 나오는 거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요식에 공구촌 공구촌 간체는 다 빼고 요 아주 춤만 쓰나 야, 그 다음 이제 실은 다 했어야 돼. 기승전결로. 자, 그 다음 문장. 들고 와주실까요? 통과, 비기, 신동, 인감, 부. 아부, 강현, 낙지, 망방. 향린, 공활. 남초, 시현, 호우, 주.
절 이불만. 거기까지만 해볼까요? 네, 거기까지만 해요. 마누라가 아니, 마누라 그랬지. 신부 이렇게 이제 보내니까 그다음 날 보면 부가 처갓집이죠, 맨 그죠? 부가 처갓집에서 이것도 보면은 이 처갓집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 기 그다음 송 부 랑부 이거 랑지부예요. 신랑의 아버지예요. 처갓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기씨가 이게 목적이 어떻게 송 뒤에 있어야 될 것을 앞으로 도치돼서 앞에 이차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 시를 그죠? 그럼 보냈대. 이거는 우는 뭐뭐에게 그럼 뭐뭐 우도 쓸 수 있고 어를 쓸 수 있고 호를 쓸 수 있고 랑부죠. 랑지부죠. 신랑 아버지에게 그 시를 보냅니다. 이 기시한 목적이 도치된 겁니다. 보내니까 아버지가 부책 책망하다 나무라다 꾸지랐다. 자 아들을 꾸지르며 이 말 있습니다. 꾸지르고는 그 다음에 갱, 경이 아니죠. 갱이죠. 다시 다시 그 다음에 왕 이때는 가다도 있잖아요. 보내다도 있어요. 보내다. 왕, 보내다 왕자. 보냈다.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그 처갓집으로 보내겠죠. 보냈더니 과, 과연 그다 보니까 덕 덕당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락 이 망귀 망방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더 이때 당은요 우리 이름을 썼죠. 바로 그 구멍 바로 그 구멍 그렇게 당이래. 당 바로 그 구멍을 그 다음에 이때 덕은 손에 넣다, 그 구멍을 손에 넣다, 이런 걸 보면 이르다 도착하다, 그 구멍이 이르러. 바로 그 구멍이 이르러. 이렇게 해서 절기는, 절기면서, 절기 넣으라고, 이렇게 해서 절기 넣으라고, 망이 있었다. 다는 돌아오다. 귀차와 같아. 돌아오는 걸 잊어버렸다. 그 다음 장에 딱 보겠습니다. 상민 어활. 상민 어활 거기 안 앉아 뭐 지금 읽었었지 예 그거 안 읽었었지 상민 예 계속 끝까지 읽으십시오 예 향민 어활 그 다음 읽어보세요 향민 어활 랑초 신설 호우중야 랑부 득절 이기 불반 예 잘 읽었습니다 향 다음에 린 요거는 이제 마을 향자고요 뭐 시골 향자들 이때 린은요 그냥 이웃보다 이웃 사람 민자 복수가 되겠죠 이웃 사람들이 와 이때 어느 동사입니다 말하기를 만약에 갈 때 랑 신랑 랑 뭐 남편이 이제 신랑이 초 이때 초는 처음에는 부사입니다. 비로소 처음에는 실 별로 실설 이제 실 이때 실을 모르 일탕 아니고 찾지 못했다 구멍을 찾지 못하다가 구멍을 찾지 못하다가 구멍을 아 못하 구멍을 찾지 못해서 그 다음에 호 호 간체 어렵게 없습니다. 호 우 중야 중간밤 한밤중에 우는 이때 때를 나타내는 뭐뭐에 뭘 우 대신에 어를 써도 되고 이를 써도 되죠 한밤중에 호 이거는 큰 소리로 울다 부르짖다 큰 소리로 울다 울다 이걸 좀 의역하면 뭐라고 해요 엉엉 울다 이렇게 하려는 거죠 큰 엉엉 울다가는 엉엉 울었다 그 다음에
랑, 그 다음에 불을 읽어야 돼, 그죠? 복합으로 만들지, 그죠? 북. 다시 붙자. 요건 씁니다. 원초 거 붙자. 요건 씁니다. 아, 뒤인비는 수의 강체가. 아, 덕. 이 덕현을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구멍에 이르자. 뭐 구멍을 손에 넣자. 그리고 좀 어울려 하겠죠. 구멍을 찾아. 그것도 되네. 그 다음 말을 읽고 이. 그 다음 니. 실질은 뭐, 니, 어, 혈. 구멍에 빠지다 이거지, 그죠? 구멍에 빠져서 이, 그 다음에 불반 돌아오다, 불반 돌아오지 않는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자, 문법적으로 좀 이해되셨죠? 요 정도로 하고 하나가 더 남았는데 아주 짧은데 다음에 하죠. 네. 네. 너무 짧은 거 많이 하시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